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한 적은 없었나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화나기도 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화가 나는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지치고 힘든 사람을 뒤에서 죽인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했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하나님 너는 사울에게 전하도록 하여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악한 나라이다.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아말렉을 쳐들어가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낙타와 염소, 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답니다.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리하여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아말렉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낙타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으로 쳐들어가 대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다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한 군사가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여기 살찐 소가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요, 낙타. 너무나 좋은 짐승들입니다. 그대로 죽이기에는 아깝습니다. 아깝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만은 다 죽이기에는 아까워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좋아 좋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얘기하면 어 그래 사무엘 선지자도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여봐라 예 다 살려서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왕이시여 여기 아말렉 아각 왕이 있습니다. 아각? 어떻게 할까요? 왕이 내 부하가 되면 좋겠는데 여봐라! 예! 살려주어라. 그리고 아각! 너는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사울 왕은 아각 왕뿐만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다.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아!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이 내 말을 어겼느니라. 사울이 내 말을 어겼어. 나의 말을 갖다 그는 경이 들었느니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서 너는 가라. 어서 가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후회하고 있어.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꽝꽝꽝! 문을 열어라! 누구십니까? 나다! 사무엘. 지금 사울왕이 바쁘십니다. 문을 열어! 꽝! 사무엘은 발로 문을 팍 잡고 사울왕에게 가기 시작하였어요. 왕이시여!
사무엘 선지자 어서 오시오. 당신께서 말한 대로 내가 아말렉에 들어가 거긴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 그때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왜 소름 소리가 여기서 들립니까? 사무엘? 아! 내가 그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살찐 그 소와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에선 이렇게 좋은 걸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것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원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였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 당신을 버리셨어. 사무엘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버리다니! 나를 버리다니! 사무엘 왜 이러시는 거요? 이거 너시오! 사무엘! 사울 왕은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무엘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그렇소. 내가 다 죽이겠소. 사무엘! 사무엘! 놔! 사무엘! 엣! 사울 왕은 얼마나 사무엘 옷을 꽉 쥐었는지 옷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사무엘이 갑자기 옆을 딱 쳐다보는데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이 거기에 앉아있었답니다. 이건 뭐야? 그거는 아말렉 왕이요. 아말렉 왕 아각이요. 도대체 사울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소.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에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단 말이오. 사무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다른 뜻이 없었소. 그냥 왕이길래 살려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데려온 것이오. 사무엘 잘못했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렸어. 자, 갑자기 사무엘이 옆에 있던 군대 칼을 뽑기 시작했어요. 자, 받아라! 사무엘은 말 한마디를 지르더니 그 아말렉 왕 죽이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이젠 하나님을 버림받게 되었고 그 사무엘은 사울을 버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났답니다. 어린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 무엇보다도 제일 기뻐하세요.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